아,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굿즈들이 좀 티가 안 난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잃고 가능하게끔. 이렇게 피크 모양으로 된, 이제, 실버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트. 뭐라고 하지, 노스포드. 그 노란 색깔 그거. 예, 네, 노란색. BTS 로고. 이유, 이걸로 연주는 못하지만, 기타 치는 나를 생각할 수 있게. 컬러랑 소재 그리고 좀더 반영됐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으면. 실버인데 약간 그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아니 그 실버도 완전 반짝반짝한 실버가 있고, 약간 좀 거뭇거뭇하게 약간 좀 쓰인 듯한 약간 돼 있는 걸로. 예, 네, 무광 맞아요, 무광. 이 피크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 살짝 두께감이 있으면, 너무 얇으면 희거든요, 그는 물러서. 피크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삼각 피크가 있고, 요렇게 생긴 이제 피크가 있는데, 그거는 예뻐 보이는 걸로. 그리고 꼭 피크 크기가 아니어도 좀 조그만 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요 정도. 예, 그냥 피크인 줄만 알면 될것 같아요. 목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팍 한요 정도면. 좀더 짧아도 될것 같고. 어, 이 정도. 네 개서 한요 정도. 지금 마이크 쓰고 계신지. 네, 몇 이런 식으로다가 피크 모양이 이제 좀 방패 같기도 하거든요. 실버 그 처리를 하면 안에 그 까매져요. 그 약간 좀 빈티지스럽게 까매지만 안쪽은 그렇게 치우면 될것 같고, 양면 실버. 옥스퍼드 노트 플러스 케이스. 옥스퍼드 노트가 그 케이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 케이스가 따로 필요해요. 이렇게 수첩대듯이 여러 번으로 BTS 로고, 아미 로고, 케이스까지 한 세트로다가 BTS 로고, 아미 로고. 최대한 이 디테일을 살려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된다면 뭐 이제 사각형도 괜찮다. 이거는 이제 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가죽, 근데 이제 사피아노나 아주 고급지게 그냥 일반 인조 가죽은 너무 좀 저렴해 보인단 말이에요. 잘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눌러서 사피아노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BTS 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그얘 뒤쪽으로 그 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리고 흰색도 있으니까 흰색도 하고, 노란색은 그 검정색 줄여야 되고, 아 흰색이 빨간색 줄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보라색 줄로 합시다. 보라색 줄. 보라색 줄이요. DS 아미 이렇게 해서 네모. 케이스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광 펜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럼 안에 펜 한다고 하면 펜 컬러 정도만 펜 넣을 수 있어요? 검정색으로 해야죠. 그냥 검은색. 아니요, 아니요. 바디 컬러는 이제, 보라색도 괜찮고, 케이스가 검정색이라면 보라색. 이 디테일들, 로고 같은 것들은 좀 작게 깔죠. 그냥 찍어내듯이, 요 가죽에, 뭔 말인 줄 알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약간 예, 공간감이 봐야지, 안에. 가려져 예. 보이죠. 굳히긴 한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좀 목걸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회사 이런 데서 쓰기에는 결제받으러 가거나 이제 뭐 메모지를 전달하는데 BTS 그러면 약간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관하는 용도로는 안 썼으면 진짜 실제 좋겠어요. 예. 사용하기 근데 싫은 목걸이에도 BTS만 안 적혀 있으면 로고만 보면 몰라요, 사람들 잘.
그런 식으로다가 펜도 이제 싹 그냥 무관공. 일단 뭐 어디서든지 쓸수 있는 이제 그 목걸이, 피크 목걸이. 그리고 연주는 아마 안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 노트는 이제 제가 항상 작업할 때 쓰기 때문에 일기를 쓰셔도 좋고, 뭔가 여러 가지 메모들, 가계부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되게 박력 있게 뜯거든요. 재밌거든, 뜯. 이제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무튼, 일상생활 어디에서든지 죄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로 꾸며보았고요. 저 정도면 뭐, 은근슬쩍 로고 봐도, 뭐야,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제작을 했으니까. 많이들 써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말씀주신 디자인 관련해서 좀 세가지로 베리에이션을 해봤거든요. 이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참 크기는 1.5에서 2cm 정도로 말씀주셨었어가지고 저희가 잡아온 거 기준이 2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는 괜찮으신지 그것도 네, 괜찮은데요? 보시고 제일 생각하셨던 거에 가까운 거를 골라주셔도 무난하게 예 아니면 예 하나 할것 B 아니면 F요?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는 샘플 보여드릴 때는 요 체인 사이즈 네. 네.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네. 네. 내려오는 위치를 말씀주셨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5. 45 정도? 40이나 45? 이거 너무 짧고. 뭐 이렇게 좀 차야 되는 거면 좀안 날카로운 게 좋죠. 요즘에는 목걸이에 이렇게 뒤쪽에도 참을 작게 하나 정도 다는 그렇죠. 타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도 이런 참을 네.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이손 글씨 들어간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네. 노트북도 보여드릴게요. 나 예 쓴 것 같아. 예 파이브 쓴 것 D5가 괜찮으세요? 같아. 일단. A양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일코를 말씀주셨었어가지고 작게 그냥 로고만 앞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로고를 좀 크게 써서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작은 걸로 할까요? 네. 그 가죽도 그때 사피아노 소재로 말씀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요에 고개에 딱 말씀주신 소재인 것 네. 같아서 그거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루피도 그때 말씀주셔가지고 잡아왔는데 저희가 컬러를 이렇게 세 개로 잡아왔어요. 이게 사실 기존 옥스퍼드랑 가까운 형태인데 노란 색깔이 좋으신지. 전 노란색 봤어요. 그러면 거의. 노란 색깔로 할까요? 예. 네. 그러면 BTS는 그냥 노란색 배경으로 하고 그때 아미는 하얀 색깔 배경으로 말씀주셨었거든요. 아니면 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분홍색보다는 약간 분홍색 얘가 좀 낫긴 하겠죠. 그럼 노란색, 흰색 이렇게 네. 할까요? 뚝딱. 얘가 제일 예쁜데요? 깔끔한데요? 화이트, 퍼플, 블루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시죠. 보라색.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샘플 만들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끝난 건가요? 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요 안에 구성은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카드나 엽서류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최대한 주머니 좀 많이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게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막혀있는 타입이고 얘는 안에 뚫려있는 타입이거든요.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얇고. 이거는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것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그럼 같은데요. 둘다 있는 타입으로. BTS 버전이 제가 보라색이랑 노란 색깔 두 가지 다 보고 싶다고 하셨었어가지고 네. 보고 어떤 타입으로 진행할지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일단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노란 색깔 할게요. 네. 근데 양면이 돼야 돼요, 얘. 네, 그 친구들은. 뭐, 요 정도 넓으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되는 네.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그쪽에 그때 보였던 동 약간 참 같이 이렇게 BTS랑 일단 요거 들어가 있는 참 하나 달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피아노 이제 올바른에 네. 저희 음악으로 BTS 로고 들어가게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기는 얘가 맞는데 이게 네. 실생활에 쓸때좀 크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봤을 때도 살짝 그게 실사 거의 피크 크기인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네. 있어서 좀 줄여본 거거든요. 두 가지로 이 베리를 두 가지로 추가해봐야지. 내도 될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베리를 추가해봐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로우가 조금 더 올라와도 될것 같은데. 지금 약간 살짝 밑으로 좀 처진 중심만 좀잘 잡으면. 각 체인에 2mm가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작아지니까 길어지면, 길이 자체는 길어지면 안될것 같고. 이게 몇 mm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제가 좀 길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 사실 이 얘는 좀 되게 반짝거리는 밝은 그쵸. 톤이고 얘는 좀 톤다운된 건데 얘 은혜 톤은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맞춰가는 게 좋죠. 요거에 맞추는 게 좋으신 거죠? 네. 네. 네 지금 얘가 샘플이어가지고 좀 자우 대칭 같은 게안 맞긴 한데 요런 네. 느낌이거든요? 요런 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거 최종 제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니까, 야미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골라서 이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